일단 믹스난이란 기회가 찾아온 거에 대해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멤버들과 세븐컬러 멤버들과 우리를 정말 알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고, 이제 또 바니란 친구와 제가 믹스나인에 합격하게 되면서 믹스나인으로 활동하게 됐, 아 믹스나인 프로그램에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네, 일단 이제 저희 주변 어른들과 저희 부모님께서 항상 열심히 하면 또 성실하게 하면 빛을 발한다 라고 계속 말씀해 주셔서 저는 그 말을 굉장히 잘 듣고 열심히 성실하게 하다 보니까 믹스나인이란 큰 빛이 나에게 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쉽게도 이제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데뷔 주에 들었지만 아쉽게도 데뷔가 무산되면서 인생에서 이제 회의감을 조금씩 느꼈어요. 솔직히 얘기 드려서.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지만 세븐컬러 멤버들이 또 옆에서 많이 응원도 해주고 서프라이즈 파티도 열심히 해줘서 재밌게 해줘서 즐겁게 해줘서 세븐컬러 멤버들 덕분에 또 웃을 수 있게 됐고 또 이제 믹스나인 데뷔조 9분이랑 같이 못하게 된게 가장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세븐오클락의 리더로서 책임감을 더 갖게 된 계기인 것 같고 네, 세븐오클락 완전체로 이렇게 컴백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네.